공법단체로 전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의 초대회장으로 황일봉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5.18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황일봉 전 남구청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회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의결했습니다. 한편 일부 회원은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내용 전달도 없이 졸속으로 치러졌다며 항의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기관인 환경공단의 이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가 지난 17일 면접 등을 통해 두 명의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평가 결과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환경공단은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이사장 연임 자격에 미달됐으며 현 김강열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 만료됩니다. 도심 지역의 빗물의 땅속 침투율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 공사가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아파트 단지 주변의 인도 블록을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 블록으로 교체하고 가로수 사이에 식물 재배 화분을 설치하는 등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 2차 공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상부지구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91%에서 59%로 줄어들어서, 물순환 회복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